여기는 보금경사지입니다. 9시 8분에 도착했는데 벌써 9시 30분이 되어버렸네요. 다시 북한산을 찾았습니다. 지난번 두 차례는 이제 백사실 쪽으로 가느라고 이번에가 이제 북한산 제 34차 탐방이 되는 것 같네요. 33차 탐방 때도 이쪽으로 지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즐겨 앉는 저 테이블이 테이블에 이제 일행이 어떤 일행이 번화하게 판을 벌리고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 자세로 영상을 찍지를 못했었죠. 원래의 흐름상으로는 이제 이번에도 저 멀리 갔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좀뭐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요. 오늘은 북한산성 입구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. 그쪽으로 내려가서 좀 뭔가 좀볼 일이 좀 하나 생겼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. 여기까지 오면서 청수동 암문까지는 이제 당연히 가는 거고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내려갈까 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정했습니다. 이제 오늘은 큰 변화는 주지 말고 그냥 걷는 걸로만 계속 하되 대성문까지 가서 대성문에서 대성암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을 한번 그렇게 뭐 길지는 않은 구간인데요. 그 구간 한번 타보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그 산행로로 해서 가장 일반적인 코스로 내려가는 걸로. 북한산의 기본은 어느 정도 익혔다고 생각이 되고요. 이제 조금 이제 질적 변화가 수반된다고 해야 되나? 너무 거창하죠, 표현이. 그래서 이제 조금 아는 척 한다고 말이죠. 가끔 이렇게 보면 이제 길좀 헤매고 이러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알려줍니다. 괜히 뭐 이렇게 오지랖 같은 건데, 그래도 뭐 같이 등산하는 사람으로서. 그다음에 요즘 북한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또 가급적 기회가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항상 영어의 짧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건 이제 좀 부수적인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단풍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기 시작하네요. 그런 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. 등산 산행 자체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에 쫓기는 산행은 하지 않고 이제 여유 있게 좀 하려고 합니다. 여유 있게 이제 슬슬 어차피 그렇게 해도 코스가 정해지면 거긴 다 걷는 거니까 뭐 소정의 어떤 운동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. 그래서 이제 코스를 가끔 한 번씩은 이제 길게 한 번씩 타고요. 길게 타는 건 이제 주로 산성 입구에서 위문 아래까지 올라가서 그 뒤로 이제 산성항 능선, 비봉 능선 타는 것을 이제 주로 하려고 하고요.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자르고 잘라서 좀 이제 즐거운 마음, 편한 마음으로 등산을 다니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의상능선 최근에 집중적으로 좀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의상능선을 그런 식으로 좀 다녀보려고. 의상능선이 북한산성의 한 중간쯤, 북한산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의상능선을 좀 자유자재로 다닐 수가 있어야 코스를 만들기가 좀 편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상능선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니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. 원래는 오늘도 좀 의상능선을 갈까 말까 하다가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산성 입구에서 제가 볼 일이 좀 생겨가지고요. 물론 지금도 뭐 가서 이제 의상능선으로 내려가면 되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표준적이고 편한 길로 가되 대성암으로 내려가는 그 코스만 조금 이제 변화를 줘서
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여기 그 등산객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네요. 자식이 말이야. 이 포금정사지에서 이런 동물 나타나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자, 그래서 가을이 깊어가는지 서늘합니다. 지금은 조금 이제 온도가 올랐을 텐데 아까 보니까 뭐 12도인가? 서울 12도. 상당히 쌀쌀하죠? 쌀쌀한 날씨입니다. 네, 나무들이 저새 물들고 있고요. 올라가시는 분들 있고 벌써 또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. 자, 이제 저도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.